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볼터라손에서 또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시그니처 시리즈인데요. 시그니처 3종 모델 저희가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라인업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울트라소는 아시다시피 독일의 유명한 헤드폰 명가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에디션 시리즈는 음악 감상용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이제 시그니처 시리즈는 프로용, 모니터링용,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프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용 라인업이 밑에 프로 시리즈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은 이제 울트라손 계획에 따르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 된다고 해요. 출시된 시그니처 3종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에디션 바로 밑에 상급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제품, 프로용 제품 하면은 대표적으로 슈어라는 브랜드가 유명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인 940 모델이 40만원 언더였고, 오디오 테크니카에서도 가장 비싼 모델도 30만원대예요. 좋게 해석하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만, 좀 매니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난 더 질 좋고 고가도 상관없으니까 좀 더 좋은 제품을 원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 시그니처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프로용 제품이 없었어요. 헤드폰 중에서. 네.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그니처 시리즈가 이제 그런 분들의 가려운 틈을 긁어줄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그니처 시리즈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시그니처 시리즈는 일반적인 프로용 제품보다 훨씬 더 고가의 제품들이고요. 기존 모델이 이제 컬러가 통일되지 않았었거든요. 화이트도 있고 뭐 그레이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이제 그레이로 통일이 된 다음에 메달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종이 있는데, 이게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되게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되게 쉽게 딱 보면은 얘는 뭐 중급이네, 얘는 엔트리네, 이런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울트라손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S로직이라는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동판을 기울여가지고 귓바퀴에 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회절시켜서 공간감을 구현하는 그런 재생음을 들려주는 기술인데, 원래 기존에는 S로직, S로직 플러스, X로직 EX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이번 모델은 S로직 3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습니다. 이어패드를 좀 벗겨보면 안에 드라큘라 이빨 같은 모양의 좀 특이한 구조물 같은 게 딱 박혀있는데, 스피커 리스닝 룸에 딱 들어가면은 소리가 딱 나올 때 벽에 부딪히면서 반사음이 이렇게 울려 퍼지거든요. 기존에 나오는 사운드랑 이렇게 겹치면서 이게 안 좋은 소리로 우리들의 귀에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를 잘 풀어주기 위해서 룸 튜닝을 할 때 벽면이나 뭐 바닥 천장에 디퓨저라는 제품이 있는데, 소리 흡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산시키기도 함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어쿠스틱을 이 헤드폰에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밀폐된 리스닝 룸이나 밀폐형 헤드폰이나 사실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소리가 빠져나가는 공간이 없으니까 안에서 이제 안 좋은 반사음들이 이제 충돌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블 디플렉터 핀이라는 게 사용된 거죠. 그래서 S로직의 3세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EX가 있고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S로직 3가 있습니다. 둘의 방향성이 좀 다른 편인데, 음악 감상용이었던 이제 에디션 시리즈는 대부분 다 S로직 E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X가 추구하는 소리의 성향은 열려있는 공간,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듣는 그런 소리를 추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S로직 3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룸 튜닝이 잘 되어 있는 스튜디오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을 표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에디션 시리즈와 시그니처 시리즈는 이런 그 S로직에서도 확실한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시리즈는 다른 프로용 제품과는 다르게 조금 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용 제품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와 비교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프로용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소리가 나죠? 좀 잔향이 적고 건조하고 좀 밀도감이 좀 빠진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슈어 사운드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소리를 분석하거나 뭐 뚜렷하게 들을 때는 좋은데,
음악 감상하거나 필이 충만한 느낌을 듣기에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시그니처 시리즈에서는 이런 밀도감이 좀 보충되고 좀 더 음악성이 좀 배가가 되면서 기존에 듣던 모니터링 스튜디오 제품이랑은 좀 길이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그러면 동메달부터 네. 네, 이쪽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인데 네, 동메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메달의 이름은 펄스, 네, 심장박동을 의미하는 모델인데 가격은 네, 103만원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작 모델, 그 약간 화이트 컬러의 그 시그니처가 좀 짧아가지고 네. 네. 그 전작의 이제 시그니처 DJ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약간 계승한 모델이라고 보여져요. 펄스라는 모델도 그 디제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제작된 제품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저음이 많고 스테이징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약간 힙합 EDM 같은 거 들을 때 좀 직관적으로 부착부착 밀어주는 그런 사운드에 아주 적합한 튜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세 모델 중에서 가장 그 음악 감상 쪽에 비중이 높은 헤드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들을 때 뭐 물론 좋고 아까 얘기한 뭐 DJ용 모니터링 제품으로 써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음악 감상하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에디션 시리즈를 리뷰할 때 에디션 11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되게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은 어쨌든 오픈형이잖아요. 실내용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기가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금액대에 밀폐형, 바깥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운드를 들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 감상 즐겁게 듣기에 아주 적합한 사운드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저음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컴팩트하고 질감이 좋은 저음이에요. 저음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면서도 사실 중력이 꽤 돋보인단 말이에요. 덮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확실히 모니터링 프로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제어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사운드의 배경에는 아까 앞서 말한 그 더블 디플렉터 핀을 통해서 저음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간 이제 음향기기 생활을 해오면서 DJ용 헤드폰들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소리가 진짜 무식했어요. 저음이 진짜 너무나 많아가지고 물론 디제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음 일단 비트도 너무 강렬하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저음이 뒷받침이 돼야지 제대로 된 소리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해도 이 음역대 밸런스가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펄스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저음이 굉장히 비중이 많지만 그 나머지 음역대가 전혀 가리지 않고 해상력 또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셋 중에서 개인적인 취향에 가장 좀 부합했던 모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팀이나 저나 음악 감상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이 프로용 제품에 대한 비중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음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장 매력적으로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네, 은메달 모델이죠. 네, 내추럴 모델입니다. 네, 가격은 124만원입니다. 내추럴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자연스러움 네. 이런 거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펄스 모델이 저음이 비중이 되게 높아서 한쪽으로 쏠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고음의 비중을 약간 높이고 저음을 좀 깎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슬림한 형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핵심적인 사운드 시그니처는 리니어라고 하는 표현을 본사에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형이란 뜻이거든요.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선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강조했던 펄스 모델과 다르게 이 제품은 실제 자연악기 소리에 조금 더 매칭이 나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그니처 3종 시리즈 중에 가장 모니터링, 진성 모니터링 사운드에 가장 근접한 사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중립적이고 자연스럽고 약간 슈어 같은 사운드에 기반을 했는데 거기서 퀄리티를 높이면 이런 소리가 아닐까 싶은 정도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대신에 슈어는 좀 건조했다면 이 모델은 좀 밀도감도 좀 부드럽게 보충이 되어 있고 약간 리니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약간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이 곡선이 약간 그 조선 백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되게 매끈한 느낌을 줬습니다. 에스로직이 표방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제 그 룸튜닝된 그런 사운드를 지향한다는 건데 그런 거라고 하면 당연히 공간감이 좋아야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모니터링 제품 그러니까 프로용 제품들이 공간감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S로직이라는 이 울트라선 고유의 사운드에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있지만 듣다 보면은 그런 그 공간을 귀로 이제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그 울트라선이 생각하는 공간의 그 연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S로직의 특징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추럴로 가면서는 스멀스멀 그 S로직의 기운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넓은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모델은 이제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죠. 금메달 모델인데 마스터 모델입니다. 네, 가격은 179만 원입니다. 이어패드를 벗겨보면은 그 내추럴 모델이랑 모양새가 같아요. 네, 그리고 사운드도 약간 제가 듣기에는 약간 각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가는 이 사운드의 방향성은 같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중립성을 요했던 내추럴 사운드에 비해서 마스터 사운드는 좀 재미진 느낌을 많이 부여를 했어요. 저음도 디테일이 좋으면서 부스트된 느낌도 있고 중역도 자연스럽고 고역도 되게 밝으면서 약간 생기롭고 촉촉하고 약간 짜릿한 느낌까지 주는 팔방미인 같은 스튜디오 헤드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로직 3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모델이고요. 사용되는 악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낮은 음악대부터 높은 음역대까지 작은 소리, 큰 소리까지 되게 이제 폭이 넓은 그런 악기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각조각들을 다 잘라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상도도 높고 분리도가 높고 밸런스도 가장 넓게 펼쳐져서 나누어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확실히 마스터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혼자 금액이 좀 뛰는 만큼 헤드밴드랑 이어패드에 모두 양가죽, 프리미엄 양가죽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아, 이게 프리미엄이지 라는 그런 촉감, 사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새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뭐 스마트폰에 꼬데리 DC 정도만 물려도 사실 출력 확보에 큰 문제가 없고 소리도 되게 빵빵하게 잘 나오거든요. 본인이 아웃도어로 진짜 최상급의 사운드를 외부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마스터 모델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이런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뭐죠? 내추럴 모델과 펄스 모델입니다. 굉장히 그 의도가 다분한 네. 이 모델은 이제 시그니처 DJ 모델을 계승한 모델이면 이 모델은 이제 기존의 시그니처 프로 모델을 계승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그니처 3종 모델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급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스튜디오 모니터링 헤드폰이라는 이 타이틀을 지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슈어도 아니고 오디오 테크니카도 아니고 네, 울트라손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뭐 프로용으로 제작됐지만 워낙 좀 색취가 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진성 모니터링 같은 느낌보다는 이제 음악 감상도 두루 즐길 수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고루고루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음향기기를 완전히 매니아가 아닌 이상해야 두세 개씩 갖고 그때그때 이제 교체해서 듣고 이런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좀 금액이 비싸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로 좀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의 욕구가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프로용으로 나왔지만 그 어떤 프로용 제품보다 더 음감에 가까운 음감에 친근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또 성능도 뛰어나고요. 진짜 올인원 유선 헤드폰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셨다시피 이전 세대 모델인 시그니처 프로와 시그니처 DJ의 별명이 뭐였냐면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음질을 가진 헤드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그니처 시리즈 금운동 시리즈도 후속기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중요한 게 있네요. 프로용 제품 중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음악 감상 제품들은 다 착용감이 어느 정도는 좋잖아요. 네. 근데 프로용 제품들은 착용감이 진짜 안 좋은 제품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액이 낮을수록 좀 이게 좀 심한데 제가 봤을 때 시그니처 시리즈는 프로용 제품 중에서는 가장 착용감이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시간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시그니처 시리즈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울트라손의 새로운 시그니처 3종을 만나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